이슬람의 발상지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 중인 교황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나라지만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 등에서 이주한 가톨릭 신도들이 17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교황은 이번에도 교황차로 불리는 기아 자동차의 소울을 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열렸던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리트의 경기장이 가톨릭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슬람교의 탄생지 아라비아 반도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대규모 미사가 열린 겁니다. Never imagined that I would see the Pope in this country, here, at least in the UAE. I never imagined that. 17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을 흔들며 등장한 교황은 대형 십자가가 걸린 연단 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가톨릭 인구는 필리핀 이민자를 포함해 10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전날 교황은 아부다비의 상징이자 이슬람 사원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아부다비의 그랜드 모스크는 축구장 5개 크기로 4만여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슬람 성직자들과 손을 맞잡고 종교적 극단주의를 반대했습니다. In nome di Dio creatore dunque va senza esitazione condannata ogni forma di violenza. Non esiste violenza che possa essere religiosamente giustificata. 교황은 이동하는 내내 기아 자동차의 준중형차 소울을 이용하며 소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방한 당시 소울을 처음 이용한 교황은 이후 조지아 등 다른 국가를 순방할 때도 소울을 애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